사람에게 큰 힘을 드리게 된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름합니다. 이처럼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원인을 찾아내려고 하기보다는 임시방편으로 문제를 처리하려다 보면 언젠가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발본색원해야 하는데요. 발본색원이란 좋지 않은 일의 근본 원인이 되는 요소를 완전히 없애버려서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없도록 한다는 한자 성어입니다. 예를 들어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해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발본은 좋지 않은 일의 근본 원인이 되는 요소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고요. 색원은 근원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발본색원과 비슷한 뜻의 한자성어도 거기지역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것은 가지와 잎을 제거한다는 뜻으로 어떠한 사물이나 사건의 중심이 되는 부분을 없앤다는 말입니다. 사물의 원인은 나무와도 같아서 가지와 잎이 자라면 밑뿌리도 무성해지니까요. 지금 큰 도끼로 가지와 잎을 쳐내고 밑동을 자르면 얼마간은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오미크론 감염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